이렇게 서서. 예. 네. 인피니트의 성규 씨.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 두 분을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참 여러분에게 아주 딱 맞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질문 다시 드릴까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주사가 있으세요? 아, 이분들 진짜 분위기예요. 아주 분위기 좋은 분들이. 네. 네. 어, 오늘 뭐 애주가 다들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게 특히 박정희 씨 같은 경우는 저는 400잔 400잔 정은하 씨 것 같은데요. 아, 왜요? 400cc 먹고 쓰러졌다. 네. 400 병? 병? 에? 400병? 400병 먹었다고요? 야, 혹시 잔도 작다. 아니고? 아니, 저 뭐, 중국 선배님 잘 아는데. 네. 이렇게까지 마셔봤다. 다 본입니다. 어? 이렇게까지 먹어봤다. 열절. 운 아닐까요, 이거? 저는 사실 술 먹을수록 많이 떠들긴 합니다. 아, 떠들어요. 네, 저 성대결절 걸리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좀 물어오는데. 와, 12시간. 12시간 동안? 이건 12시간 마셨다는 얘기 같죠? 1박 2일인데? 그죠? 아니, 누굽니까? 이야, 성규씨예요? 뭐였어? 저입니다. 복병이야, 복병! 아니, 우리 지금 둘이 한 소주병!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12시간씩 먹나요? 예전에 제가 20살 때, 이제 막 성인이 되고 나면. 네. 또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싶고. 지금 몇 살인데? 제가 24살입니다. 아이고. 아니, 와, 잘 아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얘기. 24살인데. 막 성인이 되면 신기하니까. 어, 예, 먹고 예.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얼마 정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아침 11시까지 술을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야, 12시간을. 네. 주머니도 가벼운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제가 안 냈죠. 어, 그래요? 거기도 훌륭한 것도 있죠. 나왔어. 혹시 가장 할 수 있는 생각 최대 뽑는 게 그거예요. 네. 남자들은 다 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이 필요할 때 쓰러지고 한 번은 또 업혀서 정인철 그 친구가 저 술 내게서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한 상이 차려져 있는데요. 네네. 예. 이저 이번에 뭐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그렇죠. 보기만 해도 속이 아픕니다. 아, 위험한 냉킹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험한 냉킹. 아. 교수. 간편한 연말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들은 자타공인 주당스타 7인방. 간질환의 발병 요인이 되는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본 검사이다. 두 번째, 전문의 상담을 통해 평소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해본다. 세 번째, 설문지 검사를 통해 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코올 의존도를 측정해본다. 표정 살아있네. 혈액 검사 하나면 좀 피곤한 척하거나 취한 척하면은 많은 분들 배려를 좀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잠시. 주당 스타 7인의 놀라운 검사 결과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자, 이렇게 검사하고 오셨는데요. 그 7위를 하셔야 건강한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디쯤 한 5위? 지금 그냥 어디 물어보세요. 네. 너무 안만 보고 하시는데 들어보시죠. 이렇게가 아니고요. 웃을 수도 있고요. 다들 달려가면서 하네요. 날려주고 오늘 나 7위 노린다. 건강임을 노린다 하시는 분 혹시? 성규 씨. 당장에 손 들었어요. 예. 그래요? 예. 오늘 또 나온 분들 보니까 더욱더 자신이 있어요? 아까 뭐 불효 400병 이런 나왔으니까. 예. 아, 옛날에. 내가 예. 이겼구나 뭐 이런. 간 건강할 것이다. 예. 저희가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명이 박빙입니까? 빅뱅이 박빙입니까? 말도 잘 이상하게 하시네. 성규 씨 자신 있다고 했고요. 완전히 성규 씨, 추가열 씨 뭐 이 중에. 이야, 대단하네요. 아, 김성규 씨 너무 표정이 안 좋네요. 본인이 예상했다가 지금. 전 몇 등이죠?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네. 예, 예. 자, 선데요. 6위 보겠습니다. 6위도 건강한 분입니다. 아, 백승원 씨가 6위에 나왔어요. 아, 네. 관련된 노래네요, 또. 어떤 색깔인지 말씀하세요. 참, 이제 성규 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성규 씨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이제 나오겠죠. 예, 예. 그래요? 5위. 성규 씨 나왔어요. 아주 주위예요? 주위가 떴어요. 어떻습니까, 성규 씨는? 저도 처음에 김성규 씨가 1등 할 줄 알아. 제일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근데 혈압을 재봤더니 이완기 혈압이 90이 돼서 약간 높고요. 혈당이 정상 혈당이 100 이하인데
100에 해당합니다. 당뇨라고 얘기하려면 110이 넘어야 되는데 100부터 110까지가 내당능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혈압 의증, 당뇨 의증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초음파는 아직은 지방간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당 조절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간에 지방이 껴서 지방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음주량을 보면 지금 한 병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저희들이 기록된 기록에는 두 병까지 드신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음주량을 좀 줄이셔야 되겠고 지금 축하받을 일이 아닌데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김성규 씨가 좋아하는 뭐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좀 그런 혈압이 높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니, 저 몰랐어요. 몰랐죠. 이제 뭐 뒷줄은 해결됐으니까 네, 앞줄. 그래요, 앞줄 갈게요. 성규 씨가 되게 뭐 잘 알았어요. 이제 그거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반전 끝났으니까 후반전. 예, 예, 예. 이제. 아니, 뭐 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니, 그 당 수치가 높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첫 번째 답을 드렸던 것이 일단 음주량을 줄여야 됩니다. 음주량 줄이고 예, 운동해라. 아까 그 소주 한 잔이 100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벌써 한 병에서 두 병 먹으면 밥을 두 공기 반 정도 드실 것이 되죠. 그래서 음주량을 일단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건강한 예. 성규 씨의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면서 예. 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뒷줄 쫙 밟히냐고 갑자기 예. 자 이제 바야로 이제 증검사 4위 이 중에 4위는 누굴 것 같습니까? 우지원도 버려야죠. 아이 우지원 버려야지 운동선수. 우지원 씨가 앞줄에서는 제일 저기까지 발표했으면 됐고 예. 예. 5위 성규,